마음 쉬는 활동이 겹치 이 세상 끝까지 가겠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주무시질 못하셨죠. 33년 전 6.25의 비극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상처가 클 줄은 모르셨을 겁니다. 어젯밤 아마 잠을 못 주무시고 텔레비전을 보신 분들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예요. 네. 그저께 이어서 어젯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KBS가 특별 생방송으로 마련한 이산가족 찾습니다. 오늘도 이 스튜디오에는 가족을 찾기 위한 이산가족들의 그 열망과 애끓는 심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방송 보시고 달려오신 분들이요. 다 이제 감격을 안고 다시 만나시게 됐는데요.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기는 오늘 아침까지 99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외에도 또 더 많은 분들이 있어서 네. 100건 정도가 넘는 것 같아요. 만나신 분들이. 네. 아나운서가 여기 나오신 분들의 인적 사항을 소개하는 동안에 네. 대전에 계신 분을 아는 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아요. 네, 대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대전 나와주실까요? 네. 네, 대전입니다. 앉아주십시오. 대전 나오세요. 네, 대전입니다. 네, 대전에 누굴 찾으시는지요? 장성택 4522번 장성택 4522번 장성택 씨요. 네. 네. 거기 오늘, 계십니까? 네, 계십니다. 잠시 네. 모시겠습니다. 장 선생님 나와주실까요? 네, 1, 2, 10화를 뽑아주시고요. 장성택 씨하고 어떻게 되는 사이신가요? 네, 장성택은 손아래 동생입니다. 친동생입니까? 예, 예. 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 알아보시겠습니까? 네. 아, 글쎄 좀 희미하네요. 지금 서울의 모습 장성택 보이십니까? 씨. 네,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저쪽 카메라를 좀 바라봐 주시고요. 대전 카메라가 어딘가요? 네. 저쪽에 보세요. 지금 조그맣게 지금 나오죠? 잘 보이는데 네, 왼쪽에 네. 이 형님을 찾으신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데요? 네, 우선 좀 인사를 드리시죠. 네. 그럼 특징적인 것을 여쭤보시면 알 수 있겠네요? 이마가 약간 나왔는데 네. 가족관계를 물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예, 예. 네. 저... 우리 바로 형님이 장택이라고 있어요. 들리세요? 장택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예, 장택 씨요? 아, 예, 우리 큰형입니다. 저는 장홍택이고. 예. 장홍택 씨세요? 지금 나오신 분이? 예, 예. 그 밑으로 장용택이 있습니다. 그건 미국에 예, 계시고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예. 형님이신가 봐요. 예. 네, 예. 맞습니다. 가만 있어요. 이게... 형님... 그러면... 아니, 형님! 언제 형님 좀 쳐다보세요. 네, 부산 피난 시절에 헤어졌는데 네. 저 부산 최종적으로 헤어질 때 적기에 네. 저 미군 부대 취직하러 간다고 그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네. 그 후에 내가 직장에 따라서 옮기다가 보니까 뭐 연락이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 성함이 장성용 장성용 씨 예, 예. 맞구만 그러면 예. 또 뭐 작은 아버지는 네. 장석진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 지금 형님을 네, 지금 말이죠 찾았는데 몇 년 만에 만나 보신 네, 이게 좀 참 이게 KBS 방송국에 고맙고 또 국가적으로 이게 참 좋은 일을 하는 거로 참 우리는 국민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네,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이렇게 고마운 거는 또 우리나라와 조국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헤어지게 있게 된 거는 6.25의 비참한 현실이라고 우리 후세에게 너도 나도 얘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요. 이정부 아나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다리시는 분들을 소개해 주시죠. 맞으세요? 너무하신다, 너무해요. 예? 너무해요. 네, 저희가 전화 어머니예요. 저기 어머님. 어, 네요. 여기요 KBS요. 예. 예. 지금 정규준 씨가 어머님하고 다 식구 만나시게 됐네요. 예, 예 여기 있을게요. 예, 있을게요. 예. 네, 주아님은 금방 오실 거예요.
몇 살 때 헤어지신, 아주 어렸을 때 헤어지신 것 같은데요. 네 살 때 헤어졌습니다. 네. 그동안 어머니 많이 찾으셨죠? 한 번 소식도 못 봤고요. 네. 저 혼자 살다시피 했거든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머님 곧 오신다 그러셨어요. 네, 지금 울산에서 저기 모빌코라 다니다가요. 네. 저 그저께 저기 뭐 전화로 여기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안 나오길래요. 어저께 이제 휴가 하루 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와가지고 늦었어요. 어머님이 그래가지고 보셨대요? 예, 지금 봤다 그러네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어머니 금방 오시겠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 네, 춘천에 사시는 분이요. 네. 서울에서 스튜디오에 나가는 방송을 보고 전화를 해왔어요. 네. 그 언니를 만나고 싶다고. 그 언니가 여기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네, 좀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춘천에 동생이 사시는 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셨죠? 네. 네. 아침에 방송을 저기 하니까요. 네. 테레비를 트니까 이제 저도 직접 못 보고 제가 또 친척이 봤는데 네. 5576번이 네. 네. 제 이름을 불러. 아, 그러니까 5576번. 춘천에서 찾으셨군요. 네. 네. 저기다가 이제 확인을 했어요. 전화를. 네. 확인을 했더니 이제 신우주 동산동 네. 이제 우리 살던 주소하고 네. 이름이 같아요. 네. 네, 이름이 같아서 그 춘천을 불러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춘천 나와주세요. 지금 나와 계신 분 얼굴 보이세요? 네, 춘천에 지금 이영란 씨가 나와 계십니다. 한번 네. 확인을 해봐 주시죠. 이영란 이름이 뭐라고 그러셨죠? 네? 이영란 씨입니까? 네. 어디 사셨나요? 신우주요. 물어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신우주도 살았는데 네. 아버지 성함이 누구세요? 이지성. 네? 이지성. 네, 틀림없습니다. 네. 네 맞으셨어요? 저 이영숙입니다. 그런데 35년이나 됐으니까 지금 얼굴 보면 잘 모르겠네요. 언니! 진짜 언니예요? 네. 예? 영숙이에요. 네. 형부는요? 형부는 벌써 27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네. 그럼 지금 어디 살아요?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네. 그럼 어떻게 만나야 돼요? 글쎄 이제 만나는 거는 또 어떻게? 저 이영란 씨. 네. 만나시는 거는 걱정을 하지 마세요. 네. 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몇 살 때 네. 헤어지셨죠? 네. 몇 살 때 헤어지셨나요? 그러니까 8.15 해방됐으니까 16살 때예요. 8살 때요? 16살이요. 아, 16살에. 네. 네. 얼굴 모습은 기억나요? 네. 저는 얼굴 네. 모습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아버지 이름 네? 성함이 이지성이래지요? 네. 이지성이면 틀림없고. 근데 형부가요. 네. 저기 이남에 나올 때 네. 저 성당 짓는다고 그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형부가 먼저 나왔죠? 네. 그 이듬해 제가 친정에 있다 나왔고. 네. 응? 네. 그러면은 형부 이름 아세요? 형부 이름은 잘 모르죠?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고 제 이름은 확실하고 그리고 교회 이름 동생들 성함이 어떻게 돼요? 네? 동생. 동생이요? 예. 네. 석장이. 예, 네, 이 석장이. 예. 네. 석원이. 있으세요? 예. 네. 석원이. 예. 네. 아, 그러면 틀림없어요. 네, 맞는데. 네. 여러분 박수를 부탁합니다. 맞으셨네요. 강릉에서 기다리는 모양인데 강릉 방송 나와 주십시오. 강릉에는 지금 오늘 아침 일찍이 태백시에서 네. 달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태백시에서 보통 4시간 거리입니다만 택시로 급히 달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태백시에 사시는 오순환 씨인데 아침에 대전에 사시는 분이 그 누님이 자기를 찾는 그런 그 방송을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두 분이 전화상으로 멀게 약간 확인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강릉까지 오셨습니다. 대전 방송 좀 연결해 주십시오. 네, 대전 방송 나와 주십시오. 네, 대전입니다. 네, 지금 저 강릉 방송에서 그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네. 네. 그쪽에서 아마 확인을 하다 잘 안 돼가지고 태백시에서 강릉 방송까지 온 모양인데요. 네. 좀 두 분을 연결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대전에 나오셨습니까? 네, 예, 지금 스튜디오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저 화면에 보는 분이 그 오순환 씨예요. 대전에 누님 되시는 분 좀 좀 보여주십시오. 누님 되시죠? 지금 어떻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6살 때 잊어버렸거든요. 6살 때 네, 예, 잊었어요. 지금 우리 큰 동생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떠한 연유로 네. 어디에서 헤어졌으며 네. 어떻게 됐는지 그 네. 과정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네. 저게 대전에서요. 네. 저게 이북에서 월남을 했거든요. 네. 어디십니까 고향이? 고향이 황해도인데요. 네. 해주에서 저게
올람을 해가지고요. 네. 계속 저쪽을 쳐다봐 주세요. 계속 수용소에서 있다가요. 저게 부산으로 가는 중이에요. 네. 저 대전 육전에서 우리 사람이 내려서 물을 먹었어요. 네. 물 먹고선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올 저게 차에 올라가는데요. 남동생 셋은 안 올라오고 나 혼자 이제 아버지한테 올라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그 남동생 둘이 이제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우리 저 막내 동생이 나는 안 올라간다고 구경하고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안 올라오더래요. 네. 그러자고만 조금 차가 붕붕 떠니까 아버지 가서 아이 네 동생 데리고 오나라 오나라 그러니까 얘가 그냥 나가니까 무슨 최선 굴이 닥쳤어요. 네. 이게 굴이 닥쳐가지고서 아무리 그냥 거기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네, 네 좋습니다. 대전 자, 강릉에서 말이죠. 네, 대전 방송국. 네, 저 지금 오순환 씨가 말이죠. 네. 그 누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네. 맞는다는 그런 표정을 지으셨는데 아. 오순환 씨께 직접 좀 여쭤보시죠. 두 분 말씀 나눠보시죠. 말씀을 나눠보세요. 예. 지금 강릉에서 예. 맞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게 저게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크게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예예. 네. 예. 저게 큰 형 이름이 뭐야? 세니인가? 어 맞아서 세니야. 예. 그리고 둘째 형은? 몰라요. 셋째라고만 했어요. 셋째라고 그랬지? 나는 넷째. 어 맞아서. 예. 그러고 지금 어디 있어 그래? 강릉. 저 대전 방송국. 야. 저 대전 방송국. 너 얼마나 야 너 얼마나 너 얼마나 찾았냐? 어 누이 얼마나 찾았어 아버지랑? 야. 예. 야 너 저기 여기 이남이 넘어올 때 누구누구 넘어와해? 어? 할머니 아버지가 할머니 없고 어. 누나가 나 없고 맞아서 형 둘하고 어. 갯바닥으로 어. 넘어가다가 맞아서 기차에서 잊어버렸어. 기차에서 잊어버렸지? 무슨 게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모르지? 몰라요. 어? 모른다고요. 모르지? 그럼 네가 내 동생이 맞아 소남인데 내가 나는 우리, 거기서 뭐라고 불렀어? 온전히 어, 맞았어. 온전히. 맞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서울 저 공개원로 갈 테니까니. 네? 저 대전 방송국. 여보세요. 네, 네 대전 방송국 저 아주머니. 저게 대전 저 서울에 네. 아버지도 생전에 계시거든. 아. 그러니까 저 형도 있고 그러니까니 네. 서울 저 여의도 공개원로 오라고 내가 글로 지금 갈게. 지금 고속버스 타고. 어 고속버스 나 타고 내가 지금 갈게. 네. 네. 네 어? 시간 걸려 여기서. 어? 네 시간 반 걸린다고. 네 시간 반이라도 괜찮아. 네 시간 반 걸려도 와 대전 네. 서울로. 네 알았어. 내가 지금 서울로 갈게. 네. 네 저 서울의 신은경 씨. 축하합니다. 어떤 사이세요? 여동생 하나밖에 없어요. 여동생. 네 언제 헤어지셨었는데요? 서울로 왔었어요. 인사 못했대요. 네 근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동생이 이걸 보고 어제 테레비를 보고 찾았어요. 테레비를 보고 제가 찾아왔어요. 네 그때 몇 살 때였나요? 저가 아홉 살이고 일곱 살이었어요. 네 기억이 나세요? 저는 다 생생히 나요. 네 제 아버지는 군대에서 전사하셨고요. 네 근데 행방방 돌리는 걸로 이제 그것만 좀 틀리는데 다 맞아요. 네 기억서 만나셨군요. 네 누가 찾았나요? 제 동생이 찾았죠. 내가요. 텔레비 보고요. 우리 진양과 신문에도 내고요. 그랬는데 형 찾을 저도, 길이 없어요. 저도 신문에 내고요. 그래서 요번 네. 기회에 군대 있을 때 한국을 보죠. 신문에도 내고요. 네. 작년에 저 지전본부에 컴퓨터 의뢰도 했어요. 네. 그래갖고 네. 내 동생 이름이 245명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내가 무슨 목에 오빠를 찾겠는 하고 그만두겠다고 그랬더니 한번 가보자고 그래요. 아버님은 지금 안 살아계시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저께 이거를 한다고 그래서 이질 이거를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밤새도록 3시까지 해도 안 찾아요 나를. 그래서 내가 오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오빠. 야! 앉으세요. 네? 네, 여기 좀 앉게 해주세요. 두 분 좀 앉으시게 해드리세요. 좀 진정하세요. 이제 기쁘신데요. 나는 네. 죽어도 원 없어 이제는.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번에는요. 저 부산에 김정선 씨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산 나와 주세요. 네, 부산입니다. 동생 손누미 씨를 찾고 있습니다. 여동생 손누미 씨를 손정태 씨가 찾고 있습니다.
조금 진정하세요. 저는 4시에 일어나서 다 4시에. 아이고 우리 영수야 살았구나. 아이고 앉으시게 해요. 앉으시게. 아이고 우리 진짜가 살았구나. 아이고. 아이고 같이 오셨어요? 우리 장모님 누구요? 저희 삼촌인데요. 그다음에는 없는 게 너무 많아서 연평 펴서 헤어진 거고요. 아이고 친척 되세요? 아이고 정수지냐? 식구도 아이 정수지야 그러지 이정수가 틀림없어 네 근데 그래 우리 집안이 어떤 센터를 그날로서 6.25 그날로서 망한 겁니다 네 근데 15명이 다 죽고 나와줬어서 전라도에 가다가 망진이 아닙니다 네. 정부에서 가만있어봐 이제 만나셨어요 네, 네. 정부에서 이민시킬 때 네. 전라도에 갔습니다 네. 전라도 가서 충북이요 충청부 예 충청부 틀림없어 경수 경수 이창숙이 동생 경숙입니다. 에 이창숙이 못 나왔지. 경숙이 형님이 더 돌아가셨고 그때. 에? 돌아가셨어. 아니요, 아버지 이름 경숙이. 그리고 그때 내 형은 전머리에 나서 유행군이 그래. 미군이 그때 양보고 병원을 보냈습니다. 후송식이 우리는 강원도에서 전라도로 나 이민시켜서 우리 빨개 구독으로 간다고 안 간다고까지 밟고 가다가 총을 지는데 소리를 그때 찍힌 저요? 제 현재 제 전화로죠. 우리 집안 얘기 언제 헤어지셨었습니까? 아이고. 일사호텔 후에요. 네.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명절 날 저녁에 나왔습니다. 네. 어디에 사셨는데요? 황해도 옹진군 용현면 오산리 1구 네. 에 있었습니다. 두 분은 어떤 사이신가요? 누님입니다. 아, 누님이요. 네. 친누님. 네. 그래서 그 밖에 형제분들은 나왔납니다. 네. 15명이 6.25 사변에 전부 배당 맞았습니다. 인민군 그 개새끼들 전부 우리 직군은 다 물어갔어요. 지금은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네. 충청북도 음성요. 네. 음성군. 저 어디 사세요? 지금 현재 사는데요. 저는 저 영중 살아요. 영중. 네. 그동안에 찾지 않으셨던가요? 네. 서로 찾지 않으셨던가요? 네. 제가 10년 전에 예, 오후에 놓다 교차를요. 네. 이산가족 찾기 엽서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국까지 현주에 와서 엽서를 신청하고도 현지 않아서 방송국까지 와갖고 이것을 빨리 좀 내주셨습니까 하니까 무려 한 1,000통이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될 겁니다. 딱 1년이 될게 크리스마스 냈는데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25일 날 방송이 딱 돼요. 그래서 누님이 혹시 소식이 있을까 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을 이제 이 여의도 그 저 뭡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지금 전시관이죠. 거기가 전시관 규경을 하다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못 내리고 4일을 고생하면서 어제 오늘 새벽에 내가 혹시 하고 나갔어요. 나가서 막 틀어놓고 잠을 들어갖고 있는데 어제 깨요 잠이. 그래 보니까 누님이 나와요.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부탁하겠습니다. 박수 쳐줍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앉으세요. 아, 선생님 네. 수고하세요. 아이 천만에요. 네, 축하합니다. 민비스가 이리 오세요. 이리 나와주세요. 여기 앉으시죠. 이쪽으로 앉으세요. 앉으세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부탁하겠습니다. 어떤 사이신가요? 네, 제 막내 동생이에요. 네, 몇 년 만에? 한 30년 됐죠. 30년이요. 네. 기억이 나세요, 얼굴이요? 예, 네. 어렸을 때 모습 조금 그렇지. 제목은 살다가 산다가 오빠하고 진흙에 떠가 있었지. 예. 응? 응. 오빠하고 같이 있다가 할머니가 그래, 나한테 그래, 친척집에 그래. 보내. 형제분이 몇 분이나? 5남매예요. 근데 얘 이제 다 같이 있고 네. 얘 하나만 뭐 사서다가 찾아서 내 있고. 이거 때 나가. 근데. 저 어저께 7시에 왔어요. 네, 오늘 아침에 5시 40분에 얼핏 대비를 혹시나 하려고 봤단 말이야. 네. 응. 봤는데 6시 40분쯤 이렇게 보니까
내 이름하고 너희 큰 이름만 있고 내 이름은 뭐 이름을, 어디서? 오빠 누구 이름을? 내 이름하고 오빠 응? 이름은 사실 몰라갖고 그냥 승훈이라고 그냥 그래 맞지 그리고 저 너희 큰 이름하고만 있고 내 이름은 못 봤단 말이야 나 이름을요? 내 이름은 맨 밑에다가 했어요 아 그래서 그걸 못 봤어요 네. 이게 빨리지 않은 바람에 네. 그래서 혹시 그래서 그냥 일로 차 타고 와가지고 여기 들어오는데 들어오기 힘들어서 사실은 사람이 많아서 힘들어서 좀 확인하니까 이제 헤어지기는 어떻게 해서 헤어지게 되셨나요? 한 분만 어떻게 유교사변청이죠 네. 네. 근데 어떻게 형제분은 다 같이 가셨는데 네. 여동생만 헤어졌을까요? 외갓댁에 있었어요 아 외갓댁에 있고 급히 피난 내려가시니까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요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네, 997번 서울에서 오정자 씨가 부산에 언니 오정희 씨를 찾으셨거든요. 근데 네. 부산에 계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부산 방송국 연결하겠습니다. 부산 나와주십시오. 부산 나와주세요. 네, 부산입니다. 네, 지금 서울에 오정자 씨 나와 계시거든요. 네, 네. 이리로 나와주세요. 오정희 씨 그곳에 오셨나요? 오정희 씨요. 네. 네, 오정희 씨, 아 바로 제 옆에 계십니다. 한번 지금 보세요. 계세요? 네, 네, 지금 나와 계세요. 지금 보이시는 분이 오정자 씨입니다. 네. 앉으셔도 됩니다. 네, 저 지금 화면에 네, 지금 부산에, 보이시네요. 네, 지금 저 화면에 나오죠? 네, 너무 어려서 나와가지고요. 네, 두 분 저 말씀 언니께서는 알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 숭터가 있고 다리에 숭터가 있어요. 수술을 한 자리가 있어서. 아, 흉터요? 네, 있으세요? 네, 아, 네, 네 있습니다. 아니, 다리에도 숭터가 있다는데요, 다리요. 네, 다리요. 어느 쪽 다리인지 기억하세요? 다리 있습니까? 피란 나오기 직전에 여기 네. 네, 다리 있습니다. 왼쪽 다 왼쪽 다리인데요? 왼쪽 다리인가? 예. 네. 예. 네, 맞습니다. 네, 아주 반갑습니다. 여기서 박수가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 네. 언니 좀 불러보세요. 네. 고향이 어디? 네, 고향은 어디니 너? 개성. 개성. 예. 네. 그리고 저 가수원밭 있었지? 피란 나오기 전에. 너 궁정학교 2학년 다녔지? 언니는 마늘학교 다니고. 또 언니 있지? 정식. 엄마 있고. 엄마는 진짜? 진짜 언니가? 응, 너 영등포 언니 해주지 내가. 진짜 언니가? 그래. 정희야, 너 어떻게 해야 만나니? 응? 이제 만나는 건 문제가 아니죠. 아까 네. 어디서 헤어지셨는데요? 영등포 구구청 앞에서 네. 옛날에 저 피란 막 나오고 그 이듬해 돈 배급들 줬어요. 네. 천 원씩 한 사람 앞에 그때 돈은 100원씩이에요. 네. 500원도 줬는데 그게 쟤하고 나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네. 저 할머니를 나왔는데 할머니가 시흥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경찰관님들이 저기 해주고 네. 쟤하고 나하고 언니를 만나갖고 네. 다시 헤어졌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마워. 저쪽에 또 만나신 분이 네, 계시네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파티 내봤어요. 맞아요. 아유. 얼마나 고생했냐. 예, 고생은 뭐. 그래도 어떻게 봤어요? 예? 아침에 나도 어디 밤새도록 봤거든. 네. 그 잠 8시까지 사다가 네. 아침에 세수하다가 나는 온 거야. 저기 9살 때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종사촌이고 뭐 할머니고 아무것도 기억 못 하고요. 단순히 누나하고 내 남동생하고 누나. 남동생하고만 저 온양온천으로 피난가 갖고 수용소에서 있다가 주먹밥에 못 견뎌서 도망 나왔어.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혼자 됐어요. 지금 아무도 없고 지금 어떤 사이신가요 두 분이? 이종인데요. 이종이요. 예. 저 오빠 때 주교동에서 해졌거든요. 네. 오늘 만난 거예요. 네. 그때 몇 살 때요? 제가 9살 때예요. 전 14살이고요. 네. 기억이 나십니까 얼굴이? 저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네. 나는 이 사람의 얼굴이 기억나는데요. 네. 기억이 나. 일본에서 네. 건너왔고 해방되던 애에. 그래. 예. 축하합니다. 네. 춘천에 5,580번이 계십니까? 춘천에 5,580번 계신가요 네, 지금? 여기 5,580번 계십니까? 네, 이리 나오시죠. 한번 와보세요. 네, 5,580번 계시는데요. 혹시 번호가 확실치 않으실지도 모르는데요. 사촌 큰 오빠를 찾고 있습니다. 김완순, 김순심. 아, 내가 완순인데. 어머, 김완순 씨래요. 네. 이분은 장은자 씨입니다. 장은자. 어떻게 되시는 은자. 분이? 은자.
이모 사촌 동생인가 본데요, 그럼?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어머나. 너 어디 살았니, 그럼? 나 지금 춘산에 있어요. 아니, 네가 어디... 오빠, 나 좀 데려다 줘. 그래, 야, 너 춘천 어디로 가야 되니, 그럼? 어? 야! 춘천 어디로 가야 돼? 네, 춘천 방송국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송국에 내내 기다려 오세요. 방송국에 내내 기다릴래? 예, 여기 있어 내내 기다릴게요. 어, 나 그리고 가마이. 오빠. 어, 내가 너희 엄마 데리고 갈게. 아, 엄마도 거기 있어? 어, 너희 엄마 여기 사신다. 어, 내가 데리고. 오빠. 그래. 몇 년 만에. 그러니까 6.25 저 일사 후퇴 저 전에 해줬으니까요. 후퇴 해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저 사촌 동생께서는 어머니가 살아계신 걸 모르는군요. 모르죠 지금 제가. 제가 뭐 도저히 다섯 살 때 해줬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름으로 알고 다 했지 저거 이상하게? 오빠! 하여튼 내 내려가. 곧 이제 춘천으로 너 엄마하고 같이 갈게. 기다리라고. 오빠! 어. 큰 엄마는 어디 계세요? 어, 큰 엄마도 여기 다 서울에 계신다고. 네, 다 계시죠. 그러면 순심이는? 어, 순심이도 다 서울 있고. 두순이는? 어, 두순이도 있어. 두순이는 대구에 있다. 대구에? 어. 어, 내가 이제 곧 갈게. 그럼 기다려라. 어,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그래, 그래. 어. 네, 반가운 얼굴들 함께 만나시게 되겠군요. 네. 춘천에서요? 네. 잠깐 기다리세요. 춘천. 네네. 춘천에서 그 저 동생 되시는 분이 서울로 오실 수는 없느냐고 여쭤봐 달랬는데요. 어디 지금 이분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 지금, 그 아, 울음이 폭발치셔서 말이죠. 잠깐 이리 오시죠. 네. 잠깐 이리. 서울로 오실 수 가족들이 여기 많으시기 때문에 말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 올라가실 수 있으시죠? 저 아주머니. 춘천 네. 방송국. 저 춘천 방송국에서 차를 하나 내 드리세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네, 방송국 차로요. 네. 그 아주머니를 서울로 보내 주세요. 왜냐하면은 서울에 가족이 많다고요. 네, 그리고 다 내려가시기가 어려우니까 한 혼자 계시는 분이 올라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만나신 분도 있잖아요. 같이 오시면 되잖아요. 네, 조금 전에 만나신 분도 같이 모시고 오시면 되겠네요. 네. 네. 서울에 어머님도 계시다고 하니까 말이죠. 네, 여기서 올라가시는 게 맞습니다. 아마 춘천에서 방송국 저희 방송국 차편으로 여기로 아마 모셔올 겁니다. 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 동안에 어머님을 좀 연락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 저분의 어머니. 제 어머니는 지금 저 파주에 살고 있어요. 아, 파주에 연락하시면 되겠네요. 네, 연락 좀 해보십시오. 네. 네. 찾아보시죠. 아유, 말이야. 자세한 얘기는 이제 나한테 못 집에 가서 하고. 네, 지금 이곳 춘천입니다. 네. 아, 이 아주머니께서 6.25 때 헤어지신 오빠를 찾는다는 방송을 춘천에서 하셨더니 원주에서 네. 달려오셨습니다. 전화로 네. 미리 확인을 하시고.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만나신 겁니까? 33년 만에 만났습니다. 33년 만에요. 네. 예, 아주머니가 여기 나오셔서 방송을 하셨죠? 예. 네. 제가 요 어저께요. 이제 여기 저기 밤에 12시에 왔어요. 12시에 애들 이기잖아요. 애삼촌도 여기 나온 줄 모르니까 엄마 가서 빨리 가서 어? 내보라고 말이야. 그래서 그때 그냥 택시 타고 여기 와가지고요. 밤에 뭐 여기서 세웠어요. 세우고서 이제 아침에 나오니까 이제 그걸 냈더니 금방 왔잖아요. 전화가 왔었죠? 전화로... 예. 텔레비전 네. 화면 보시고 바로 확인이 네. 되셨습니까? 화면을 보고서요. 네. 제가 저 전신 전화기 가서 집방 내려가서 걸어, 전화 걸어서 여기 통한 겁니다. 네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인제 뭐 가까운 데 사시니까 네. 함께 또 이 네. 이따가 만나는 기쁨 나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 춘천에 지금 밤을 새시고서는 아직까지도 방송을 한 번도 못 하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EBS 중앙홀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죠. 네. 박영웅 아나운서 받아주세요. 네. 네, 여기는 KBS 중앙홀입니다. 아, 지금까지는 공개홀과 각 지방방송을 연결해서 뜨겁고 감격적인 순간들을 이어드렸습니다만은 이곳 중앙홀에도 많은 가족들이 나와 계십니다. 동생 백영자 씨가 언니 이름도 모르는 그 언니를 찾고 있습니다. 충북 내수면에서 헤어질 당시 할머니와 언니하고 엄마와 사실은 못 보고 죽는 사람한테 그나 되게
아까 기다렸어요. 12시야, 내일 12시. 어떻게 형제분이세요? 형님이고 동생이고. 몰라고 가세요. 모르겠다. 길에서 헤어지셨는데요? 길에서 만나도 몰라요. 몇 살 때 헤어지셨는데요? 5살이야, 나만 했죠. 내가 32살이고 동생이 26살이었었는데. 어디서 헤어지셨어요? 이은평도요. 오늘 진짜 며느리 오실 때까지 못 말. 저 절로 가셨으면 안 주실까요? 네, 좀 앉으세요. 어디 앉으셔야겠네요. 진정하세요. 네? 형제에 가시세요? 네. 어떤 분이 언니세요? 네, 여기 어때? 네. 어디서요? 문예국민학교 앞에서 학교를 불려 나오니까 없어졌더라고요. 둘이 나왔는데 둘째마저도 가버렸잖아, 오두룩. 그러니까 나 혼자만 떨어졌지.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그래. 그 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이고, 저는 처음에는요. 네. 태화 엄마 알죠? 태화 엄마. 거기서 자랐단 말은. 태화네 집까지 가서 찾아서 한번 보니까 난 데리고 마주에서 분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만의 인생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항상 내가 생각도 안 되고. 그래, 이럴 수가 있어. 네, 춘천을 연결할까요? 그러죠. 춘천 나와주십시오. 네. 춘천입니다. 네. 네. 아, 지금요. 네. 이곳에 조순옥 아주머니께서 지금 대구에 계신 네. 오빠 조정래 씨하고 전화 통화를 막 끝내시고 확인을 하셨어요. 네. 대구로 네. 좀 연결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대구 나와주세요. 네. 아, 여기 대구입니다. 네. 대구에 네. 지금 저 조정래 씨가 나와 계십니다. 근데 네. 춘천의 화면을 금방 보시고 먼저 목부터 메시는 거 보니까 틀림이 없습니다. 제 가슴이 아, 자꾸만 떨리는데요. 어떻게 오빠 어떻습니까? 모습이 지금 같으신 것 같으세요? 네, 저, 오빠.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네? 비슷하세요, 우리 오빠 비슷해요. 아, 비슷하세요. 맞나봐요. 자, 그러면 오빠하고 말씀을 직접 나누세요. 오빠. 네네. 내가 저순옥이요. 어야, 알겠다. 맞아요? 어야, 나 정래다. 정래요? 그래. 그리고 이름도 조기사라고 불렀지? 그래, 그래. 딱 맞아요? 그래, 애명 이름 조기사고. 예. 난 너 얼굴 알겠다. 아이고, 오빠 어떻게 먼저. 오빠. 네, 우리 축하의 박수 함께 보내주시죠. 자, 네,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아유, 그 자, 얼마나 이쪽에도, 기쁘시겠어요. 네, 자, 얼굴 좀 드시고. 네, 머리를 좀 드세요, 아주머니. 서울에서 자, 오빠가 좀 잘 보이시게 오빠가 이럴 때는 오빠가 참으셔야죠. 그런데요, 네. 네. 지금 이 저 조순옥 씨가 네. 서울에 계신 언니하고도 전화가 통화가 됐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언니가 댁에서 전화를 거셔서 이곳에서 통화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언니가 지금 서울 스튜디오로 금방 나가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가시게 되면 세 분이 이번에 한꺼번에 만나시게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서울 스튜디오에 네, 아직 언니가 오시지는 오빠가 않았거든요. 그래. 네, 지금 한 통화를 끝낸 지가 한 10분 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한 30분 내로는 도착을 하실 거예요. 예. 그럼 되도록이면 서울에 있는 언니분도 함께 만나셔서 세 분이 좀 만나서 가시면 더욱 예. 좋겠어요. 제 누님이 저 병택 계시거든요. 그래, 누님이 그 저 서울 스튜디오로 나가면 누님하고 같이 내려오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서울 스튜디오로 이분 언니께서 나오시기로 하셨으니까 예. 두 분이 만나셔서 다시 네, 여기 저 나오시면은요. 네. 나오시면은 두 분이 만나셔가지고 저 대구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네,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축하합니다.